내가 보기에는 현재 농지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건데 이 사전에 미리 개발 계획을 빼낸 것이 잘못인 것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농지를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농지를 사는 걸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는 본 대단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 내 얘기가 다 맞다고 보진 않지만은 내 얘기는 그런 기미를 미리 빼내서 사내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아니 내가 저기 농지를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뭘 한다고 어렵게 내가 농지를 살려고 했을 때 농지를 사다가 얼마 있다가 집도 질수 있고 창고도 질수 있지. 몰래 짓는 것에 대해서 정식 농지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야. 그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농지 전용 비용 내고 내집 짓는데 그게 무슨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뭐자 봐요. 내가 어떤 농지를 살라고 했는데 농지법상 용농 계획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처음부터 살때저 농지를 사가고 농지 전용 받아서 집을 짓려고 사는 거야. 근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용농 계획서를 써라니까 용농 계획서를 써내고 낸난 다음에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넌 처음서부터 지금 뭐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 전용하려고 샀지 않냐고 잘못된 거야. 이게 얘기한 건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저기 뭐야 그 농지를 사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농지를 사서 저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 것을 불법 행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농지는 집을 몸식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순순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주말 그러니까 다시 때문에 말하면 다 가장 타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까도 얘기했지 부동산 3법을 발의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지금의 그런 농지를 뭐가 만들어서 그런 법을 발의한다고 가정합시다. 하면 여러 당원들이 그건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공론화를 거쳐서 수정돼서 보완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해야 한다면 그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불심성을 가졌다고 3일 만에 발의해서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가지고 이 법을 지켜라고 하면 한 번도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몇 명이 그냥 앉아서 그냥 만들었다,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가 보면, 부동산 3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검토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부동산 3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빨리 만들다 보면은, 실수하는 것을 보완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내 얘기는 그 얘기라는 거야 지금. 농지를 사는 게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네, 뭐 주말 체험 용도 사업용으로 안 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안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이것만 보고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법이 언제부터 우리 농지계약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농지의 보전과 이외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농지법에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으로 만들었다 이게 풀어져서 어떻게 할 때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때도 현재 변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공부를 한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돼서부터 건국 2년서부터 농지에 대한 법률이 계속해서 내려왔고 법이 만들어졌고 바뀌어졌고 변천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되니까.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난다, 이런 난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조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의 조건은 건축법상 도로를 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 도로를 받아야 되니까 현황도로가 있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을 때는 또다시 사용성을 받지 않아도 되냐고 개발행위 허가에다 얘기를 한 거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건축법상 도로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개발행위 담당자들이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에도 분명히 건축법상 도로를 따르라고 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도로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 승낙은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질의를 했는데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건축법상 도로를 만약에 획득을 했다면, 남의 땅이면 건축법에서 인정한 도로를 획득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한다면 하수도 사용 승낙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맞는데 개발행위허가서는 그렇지 않다. 그때 그거를 일률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고 사람마다 가서 그렇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같이 적용 못하는 것도 있다. 답변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자, 이번에 실전 사례 네 번째입니다. 어떤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은 합법적인 건물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건축법에 맞으니까 지어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다고 할 때는 오늘의 건축법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을 때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건축허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그 당시의 건축법과 오늘의 건축법이 다른데, 어저께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오늘 건축허가를 새로 받는다고 하면은 오늘의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허물 때 미리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 허물지 말고 오늘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허가가 받기 어려울 때는 옛날 건물을 대수선에서 수리해서 쓰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저에게 농지를 샀습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근데 건축허가를 날래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자, 보십시오. 여기 요 땅이죠, 요 땅. 요 땅입니다, 지금. 요 땅인데, 이게 옛날 땅은, 이게 책이 없네. 제가 원래 이 자료를 보게끔 되면, 옛날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어떤가?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집이 있었던 게 보이죠? 네. 지목이 대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국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전하고 이 대지하고 이세 필지를 어떤가? 다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옛날 집이 어떤다?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옛날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근데 저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이 집을 허물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어떤다?
계약했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러 가봤더니 이 건물을 허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왜 계약서에 이 집은 허물게 돼 있는데 안 허물어줬느냐? 그리고 잔금에서 1,000만 원으로 전다 드려줬답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 놓고 나면은 1,000만 원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다 허물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가서 봤더니 싹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데 이러한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과 여기까지는 국어죠. 여기 집이 있었던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 농지는 다, 땅 주인이 다 샀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제 강의를 들었다 그랬어? 안 들었다 그랬어? 안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지가 여기까지 다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을 허물었더니 여기 도로에 사형 승낙을 봐도 와야지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서 보고 여기 국어 있죠 여기 국어 여기 있는 것을 이만큼을 도로 포장을 하십시오 도로 포장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를 한번 좀 신청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 얼굴을 꼭 쳐다보더니 도로에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갖고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이 땅에다가 그냥 레미콘 갖다 붙고선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요? 나한테 네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게 갚아버리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아니라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랬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갔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천군에다가 제가 질의했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설이 토지 현황들에 접하여 있으며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여 있습니다. 건축법 44조에 의하면 비도시역 중 취득의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있던 곳은 대지입니다. 대지였었죠? 개발행위가 안 받아도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회신 내용. 상기 지역은 건축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 적용 제외 지적. 아까 은미만의 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죠? 2항 규정이 건축법 4조 조항의 규정 적용 제외 지역이므로 아래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 지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현황 도로가 있고 그 앞에 제가 전을 포장을 하라고 했죠. 그 포장하라고 한 것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보십시오. 홍천군 도시계획지로 제20조 이거 부지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은 부지가 현황도로에 접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원설의 번지는 항공사진과 과거 집터였으나 현재는 집이 철거되어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세 또한 지목상 도로가 아닌 실제 현황도로에 걸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 홍천군 도시획존의 22의 부지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 시 부지가 현황도로에 접할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랬죠. 현황도로에 접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항공사진 보십시다. 항공사진 보면 여기 현황도로 있죠? 여기 현황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현황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현황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지목이 전이죠? 현황도로가 여기 국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국어에서부터 여기 전까지 내가 콘크리트 칠할 줄 여기만큼을. 그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하고 가버렸죠.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제 강의를 다 듣는 사람들은 앞뒤 내용을 다 듣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강의를 듣지 않고 내가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내주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현황도로 포장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경우에 건물을 허물지 않았죠. 건물이 있죠. 그럼 건축물 관리자가 있죠. 그럴 때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내가 건물을 든다? 대수선. 대수선 해가지고 건물을 대수선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벽돌조를 가지고 나무로 지어져 있던 것을 벽돌로 만든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지붕을 볼을 3개 이상 뜯어서 고치든지, 벽을 20제곱미터 이상 뜯어서 고치든지, 기둥을 3개 이상 허물어서 고치는 것은 대수선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절대로 넓히지 않고, 그대로 짓는데, 예전에는 슬래트 지붕이었다가 좀 평수라고 쳐도 문제가 없고, 옛날에는 흑벽돌이었는데, 지금 어떤다? 빨간 벽돌로 집을 다시 지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규상에 먼저 있던 면적 그대로만 짓는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짓을 수 있고 지금처럼 허물면 어떻게 해야 돼? 신축이 되고 오늘의 건축법규 적용을 받고 오늘의 건축법규 적용을 받을 때는 비도시 지역에 현황도로가 입구 출입이 가능하다면 해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셨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인데, 지역도에 도로는 없어도, 자, 보시겠습니다. 2016년 588 해가지고, 충청남도 서천구 장하읍에 이러한 것이 토지 건물 일괄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로 나왔죠. 8천만 원씩 해서 얼마까지 떨어졌죠? 8천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 2700. 지목이 답이죠. 근데 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지목이 답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고 건축물 관리대상을 가서 지자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 신청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건물이 정식으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건물도 포함이 돼 있죠.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고,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전체로 전부 다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물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시게끔 되면은 요 땅이죠. 요 땅인데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된 여기 보면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현황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도 없고 모두 없어? 현황 도로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만들어 놓은 노란 색깔을 칠해놓은 것이 이게 뭐야? 현황도로입니다.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대문인데 현황도로를 쓰고 있고 포장도 안 됐습니다. 집이 2층집으로 잘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진입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뜻이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가, 우리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서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준공이 냈으면은 지목변경 신청을 했었어야 됐죠. 그 다음에 허가를 내든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됐죠. 근데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때 사용 승낙을 해주는 사람도 지목변경 신청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적도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법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이 건물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야?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거야?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법을 안 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인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무도 안 찾는 거야.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사천받고 났어. 왜? 전세로 사천받아갖고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여기가 아파트 부지로 수용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도상으로 다 받고 끝난 사건이거든요. 무슨 얘기 하셨죠? 즉 다시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하는데 제가 도로법 위반으로 지적법 위반으로 사도법 위반으로 건축법 위반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 시에 필요한 도로가 별도로 있는데 다 법이 제각각에 있고 건축법에서 필요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있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을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과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것을 들은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수도 안 놔준데 놔주게끔 했다 그랬죠? 네.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술이 난 거예요. 뭐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담당자라고 앉아가지고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도 몰라가지고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걸 가지고 도로가 없다고 안 해주고 앉았으니 이게 건축법상 도로와 지적법상 도로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참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느냐고요. 건축법상 도로 없으면 건축가가 내줘 안 내줘?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건축가가 났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얘기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야?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과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요. 지적법상 도로가 있어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가가 안 내줍니다.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서 필요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가가 내줍니다. 여기 이것이 건축물 관리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해할 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보게끔 되면 2008년도죠. 날짜도 얼마 안 된 거죠. 진짜 아까 보면 잘려져 있죠. 그거를 그때 2천 몇백 원이고 3천만 원 낙찰 받은 거 보고 내가 지금은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저런 거 나오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건데 그 당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단도직입이야. 무슨 유튜브를 하지 마시네. 이제 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자 이제 파트 2 해가지고 내가 어떤 땅에 도로가 없을 때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를 만들어 보자 이거지. 건축법 45조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여 진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서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낙을 받을 사람과 사용 승낙을 해줄 사람 A와 B 관계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차라리 살다 보면 A와 B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C, D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만 있으면 간단해요. 뭐가 있을 때 복잡해져? C, D가 있을 때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영희가 있죠? 네. 철수가 영희의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지겠다 그러면 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 사용승낙을 받아서 갖다 주면 철수는 어떻게 한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땅이 철수 땅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뭐가 돼 있어?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 얘기냐면 철수가 집을 지었죠. 근데 영희가 이거를 내가 철수에게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여기를 어떤다?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여기가 도로로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영희가 이걸 신청을 안 하죠. 그러면은 입은 지어져 있고 현황은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철수하고 영희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나한테도 땅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나한테도 받아야 되겠죠. 둘 다 받아야 돼? 하나만 받아도 돼? 둘 다. 응? 둘 다 받아야 돼? 둘 다 받아야 돼? 하나만 받아도 돼? 아니 문제는 뭐냐면 영희가 요걸 도로 사용승낙을 해주면서 주변과에 가서 여기 사용승낙을 했으니까 집을 바꿔줘서 여기 도로를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나만 받으면 되겠지. 근데 영희가 그거를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영희 한 피지야. 현황도로가 있는 거야. 그럼 홍길동이가 집을 질 때는 영희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영희는 이 도로를 한 개를 가지고 홍길동한테 팔아먹었죠? 아니 철수한테 팔아먹었죠? 홍길동한테 팔아먹었죠? 이 홍길동이 뒷집이 있으면 또 파네? 영희 또 팔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다른 집도 또 팔 수 있죠? 그러면 영희는 집 생길 때마다 이 도로 팔아먹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러기 때문에 영희가 이거를 변다? 도로로 만들어서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네. 그리고 법에 보면, 지적법에 보면, 토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강제로 이거를 도로로 바꿀 수 없게끔 돼 있어. 영희 똑똑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여주인가 이천인가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집을 하나 지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담당자고 제가 잘 알거든. 근데 자, 이 철수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날 보고 든다. 내가 철수 집을 지어준 걸 보고 나한테서 자기 이 땅에 든다. 집을 지어달라. 이게 내가 여기 집을 지었으니까 잘 안 지었냐. 사용 선언을 해. 그러면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지었다든가 내가 잘 안다는 게 이 사람한테 가서 여기 집을 짓는다는데 사용 선언을 좀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돈을 드린다니까 사용선악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돈 준다라면요 좀 좋죠. 우리 내 뒤에 동네 동네도 들었으면 좋으니까 돈 준다라면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받았는데 뭐라고 해냐면 담당자가 영이 것도 된다 사용선을 받으려는 거예요. 둘 다 영이는 이미 여기다 박철수한테다 사용선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수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영희는 쉽게 해준다고 했어. 영희한테 가서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아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작년에 여기 이사를 와서 사는데 내 주인이 먼저 땅 주인이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할 수 없지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이게 지적당 표시 안 됐죠?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여기 들어가는 때마다 이 새로운 사람 속이상이 죽겠다는 거야. 내 땅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우리 마당을 지나가면서 보고 왜? 그러면 담당 주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사람도만 다니니까 너무너무 싫다 이게. 그러니까 딱 자기 집을 지나서 남의 가는 그런 느낌도 너무 싫다는 거야. 이 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또 다닌다고? 조금 소리 하지 마요.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담당자하고 만나서 영희 말고 철수만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해줄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이 담당자가 가까우니까 날 보고 이러더라. 그러면 철수는 해준대 이러더라. 아, 출전 해준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허가를 내줄 테니까 철수한테다가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으면 내가 해줄게. 어떻게 했더니 철수 나는 영희의 이 다 도로를 이미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가의 도로를 진입도로를 홍길동류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며 나의 토지 나 박철수의 토지 나 부분도 홍길동류에게 어떤다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가 땅과 나 땅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데 철수는 이미 가의 땅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허락을 받은 것을 홍길동이하고 나눠 쓰겠다. 이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철수한테 가서 내가 이 철수네 집을 지어줬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에 돈을 또 얼마를 준다는 걸 내가 100만 원인가를 더 좀 보태서 좀 홍길동이하고 주라고 얘기해갖고 박철수가 그 당시에 300만 원인가 400만 원 달라는 걸 500만 원인가 주도록 하고 그렇게 받아서 허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A, B 관제만 있으면 생순환을 한 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C, D가 생겼을 때에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면 건축법상 도로가 정리되기 전에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떤가? 조례로 정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동도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또다시 이걸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하지는 않죠. 이해가 되니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말썽이 부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뭘로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규정이 생기게끔 됐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조례로 해서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해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의 법을 얘기해야 되고 이건 옛날 거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아까 거는 나란히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경규가 수용이 보고 어떻나? 땅을 좀 어떻나? 사용하게 진입도로를 사용 승낙을 해달라 하니까 사용 승낙을 해줘서 경규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살고 있는데 여기 수홍이가 지적도로에서 이게 올렸어 안 올렸어? 안 올렸죠. 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있고 경규는 이 땅은 현황도로만 있어가지고 이 현황도로가 포장도 안돼 있고 뭐 그냥 뭐야? 그냥 저기 뭐야? 보도블록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쓸고 있는 건데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 땅이. 그럼 이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땅을 사는 거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흙을 사는 거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아니, 여기 지적도 상 도로가 없대니까, 아무것도 없대니까. 그냥 그려놔서 길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남의 땅이 남의 땅, 남의 땅인데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여기를 쓰고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사용 승낙을 해주면 해놓고 수은이가 포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기가 왔다 포장도 못하고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김경일 것이 경매로 나왔어. 준우 씨 사이드 사지 마라. 사이드? 선희 씨. 네, 저도 사도 될 것 같은데. 사용 승낙을 해주면 그거 나중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과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 땅 사면은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그러죠. 그럼 사용승낙서 받아야 된다면 경규한테 받아야 돼? 수홍이한테 받아야 돼? 수홍이. 왜냐하면 수홍이는 이미 사용의 권한을 경규한테 넘겼죠. 그러니까 이름은 수홍이지만 사용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경규한테 있죠. 그러면 여기 땅을 사면 경규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수홍이한테 받아.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은 사면 뭘 산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그럼 수홍이는 자기의 이 토지의 사용의 권한을 경규한테 넘겨줬죠. 그럼 사용의 권한은 땅 주인은 수홍이지만은 사용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경규한테 있죠. 그러면 이 정일이는 사용의 권한이 있는 경규한테 가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땅 주인으로 있는 수홍이한테 가서 받아야 돼? 아니면 둘 다 받아야 돼? 둘
아니면 안 받으면 돼. 경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법에는 A와 B의 관계만 나와 있는데 A와 B가 아니라 C, D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 이때는 뭘 보냐면 우리가 법에 이런 건축법 말고도 일반 법일 때는 일반 법들 이렇게 A, B 관계만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럴 때는 뭐냐면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정리했을 때 판례를 찾아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판례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판례가 났지 않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법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를 찾아가고 제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해제 사지 말아요. 사 사지 마. 아니 저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정인이가 건축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땅 주인의 사용 수락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살려고 마음을 먹고 담당자가 아 그거 사용 수락 없이도 건축 허가를 내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사십시오 하고 놓으면 제가 이거 입찰 안 됩니다. 뭐라고 하면 입찰 찬다고요? 사용 수락도 없이 그냥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요.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내가 집을 짓려고 사요? 돈 벌려고 사요? 그러면 이런 땅을 살려고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도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나한테만 사용수락 써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뭐라 그러죠? 안 해줍니다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이 안 해준다면 사 안 사? 안 사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번 내지 두 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가서 어떤가 담당자를 만나보면은 담당자가 얘기해요. 사용승낙서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얘기한다. 예, 감사합니다. 사용승낙서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동을 걸면서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와가지고 우리 수강자한테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떤 수강생은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담당자가 사용서를 받아오라네 안 받아오라. 받아오라는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수가 잘못 추천한 거라고 안 들어가요. 근데 저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은 제가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사용서를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더 자기가 든다? 높은 가격을 쓰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사용서를 받아오라고 그러죠? 네. 그럼 그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을 경우는 또다시 사용수락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금방 건축허가를 내줘라 하는 것도 있고 행정소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조례료를 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용수락서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여기 보면은 추후에 보면은 담당자가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했다가 낙찰을 받고 조례를 가져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허가를 내주시지 하면 허가를 내준 실전 사례가 있습니다.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걸 사야 돼?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사야 돼?
하다 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떤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수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그게 뭐예요? 범죄행위야. 그건 범법자고, 그건 투기꾼이야. 양도소득세를 내면은 투자. 다 정정당당하게 해서 낙찰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얘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돈을 벌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양도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찾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양도소득세를 안 내겠다고 하고, 교수님 어떻게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는 물어봐도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유지 불화로 도로를 만드는 방법. 조금 아까 것은 내 땅에 도로가 없을 때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있고, 내가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떤다? 내가 젓가락 하나만 얹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젓가락을 얹혀서 건져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어떤 때인지는 추후의 실전 사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정식으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돈을 주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을 조금 아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한다고 된다고 했죠. 근데 2000년 11년 30일 이전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해주고 지적법에다가 지적과에 가서 도로를 바꿔달라고 하지 않으면 지적장 도로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또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낙을 받았을 때는 직권으로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려서 분할을 해서 지목을 얻는다? 도로로 바뀌게끔 됩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건축과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도로과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건축과.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는 것인데, 도로대장 자체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거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은 건축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느냐는 것은 건축과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물어봐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고 확인이 될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그대로 된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만드는 도로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 그건 이미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용승낙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5대 광역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나 거제도에서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을 때 있을 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동도를 이용할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사용수사부터 해준다는 것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평택인 경우에는 동도를 이용할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으며 포장된 도로에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동도를 이용할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노선 버스가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고, 이제는 뭐냐면 내 땅은 아닌데 내 땅을 진입하는 것이 국유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국유지를 불화를 받아서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일반 땅도 있을 수 있고 국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차 시간에 국유지를 불화를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는 법과 종류와 법규 종류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